자, 오늘은 1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왈 사군 질예를 이니 이위 첨야라 하나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군 질예, 여기 사자는 섬길 사자예요. 임금 섬기기를 예의를 다 하는 것을, 임금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의를 다 하거늘, 이니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이위 첨야라 하나다. 이위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첨, 아첨할 첨자지. 아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도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한다면 더 했을 거예요, 그지? 나는 잘하는데 저놈들이 그런다고 막 많이 뒤에다 군더더기 살을 붙이겠지? 근데 공자님이 그냥 이니 이위 첨야. 남들이 아첨을 한다라고 했다, 이거지. 황씨왈 공자 사군질에 황씨가 말하기를 공자님께서 임금을 섬기는 예의에 있어서 비유소 가야라. 여시 이후에 지니니. 비라 이렇게 되는 건 뭣뭣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소 가야라. 더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시 이후에 지니니 이렇게 한 다음에라야 다할 따름이니 시인이 불능하고 시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불능하고 공자님처럼 하시는 것을 하시지도 못하고 또는 공자님이 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도 하지 못하고서 반 2위 첨고로 반자는 도리어 반자예요. 도리어 2위 첨 아첨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자 언지하야 공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명 예지 당연하라. 내가 하는 것그 자체가 예지 당연 예의상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신 거다 이거죠. 정자발 성인이 사군 진례언을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임금 섬기는데 예를 다 하시거늘 당시에 이위첨 아니 그 당시에 아첨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야 타인이 언지하면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것 같으면 필왈 아 사군 진례언을 소인이 이위 첨이 반드시 요렇게 말할 거다 이거지. 나는 임금 섬기는데 얘를 다 하거늘 저 소인배들이 그죠? 저 소인놈들이 이위 첨 아첨을 한다라고 여긴다 라고 말할 것이거늘 이 공자지언이 지어여차하니 그런데 공자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데에 그쳤을 따름이니 성인 도대 덕궁을 차역 각연이라. 성인의 도대, 도가 한없이 크고 덕이 한없이 넓은 것을 차역 각연이라. 여기에서 또한 볼수 있더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사군 진례를 이니 이위 첨야라 하나다. 황씨왈 공자 사군 진례에 비유소 가야람 여시 이후에 지니니
신이 불능하고 반이위천고롬 공자 언지하여 이명 예지 당연야람 정자왈성이니 사군 진례오늘 당시에 이위첨하님 약타이니 언지하면 필랄아 사군 진례를 소인이 이위첨이 공자 지연이 지어여차하니 성인 도대 덕행을 자역하겠니라. 자, 오늘은 18장을 공부하겠습니다.